선생님이 한 번만 더 여기 쳐다보세요 하면 언니랑 안 앉을 거예요. 너는 뭐 하는 사람이죠? 저는 슈퍼 관종입니다. 이 사람의 이별. 우와 매력. 아니 왜 앉자마자 나를 끼를 부는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이입니다. 저는 오늘 팀플을 같이 했던 언니들이랑 친구를 만나러 사당 파티룸에 가는데 빨리 화장을 하고 파티룸에 가는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희가 항상 옷을 맞춰 입는데 오늘은 브라운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옅은 브라운이긴 한데 브라운 옷을 찾았으니까 브라운 계열로 눈화장도 하고 이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불을 켜볼게요. 오! 아늑 그 자체. 거기가 진짜 예쁘다. 그니까요. 여기는 사진 찍으라고 이렇게 해주신 건가? 환불 원정대 컨셉을 하려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브라운 컨셉을 바꿨습니다. 많이 신났습니다 우리 아이. 지금 졸려야 되는데 주말에도 아니에요. 드디어 우리 다은이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은이가 월급 받은 기념으로 음료를 근데 다은이는 항상 1학년 때 우리 방진아 때부터 뭔가 이렇게 맞아, 음료 담다. 우와 대박 신기하게 생겼다. 잘 마실게요 언니. 야 되게 잘 들었다. 너 눈치 빼놓고 아니야. 우리가 안 늦었으면 할 말이라도 있겠는데 안 늦어가지고 할 말도 없어. 제 시간에 온다라고 한 명도 없어. 단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아까 아영이랑 우리 다음번에 모일 때는 벌금제를 하자. 근데 아마 냈다 벌금제. 아마 냈다 벌금제. 벌금 돈으로 먹을 거래. 맞아. 이게 내가 최근에 생각나는 드립은 그 본인이 쓰신 자료를 올렸어. 엄마 좀 더 이게 괜찮은 자료라 제가 공유하고 싶은데요. 이런 사람 있었네요. 아, 그게 웃겨요? 나 진짜 이렇게 똥씨가 표정을 찍어가지고 나는 많이 황당했어. 이현이 또 나장면에서 막 웃는다고. 그럼 난 또 왜냐 교수님 볼 거 아니야? 그니까 교수님이 좋아할 스타일이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교수님 이목은 다 끌어 이 언니가. 근데 문제는 나한테 예고를 해주든가. 그거 커이 때 그렇게 들었지. 그래서 야 커이 때 교수님이 뭐만 말하면 이 언니가 막 이렇게 날 잡고 웃는 거야. 교수님이 우리 쳐다본다? 그럼 나는 계속 그래서 그만하세요 그만. 교수님이 여기 쳐다보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언니 카톡으로 교수님이 한 번만 더 여기 쳐다보게 하면 언니랑 안 앉을 거예요. 아니 근데 아, 진짜 난 진짜 웃겼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취존 해주자.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맨날 두 번째 줄에 앉고 그리고 중간에 막 취재한다고 나간다? 그러면 혼자 거기 두 번째 줄에서 여러 번 그랬어. 한 번은 안 왔어. 언니 어디예요? 동방인데 못 갈 것 같다. 네. 그 주섬 선피로 나랑 만났을 때도 했던 얘기야. 이거 진짜, 진짜 웃기다는 거야. 아니 너무 이거 몇 번째 듣는지 모르겠어 내가. 너무 귀여우시지 않아? 언니 컬투쇼 들으면 배 찢어서 응급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2시에 언니가 일을 해서 못 듣는 못 들어가지고. 아니 예능 안 보죠? 나는 그 교수님 수업이 예능이야 나한테. 우리 다 같이 졸업식 하면 좋겠다. 졸업식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아, 난 내년에 학교 빨리 가서 너랑 같이 너랑 같이 벌써 뒤쳤어. 내가 그 우리 톡방에 항상 글이 올라오면 되게 웃으면서 들어가. 근데 딱 들어갔는데 새로운 언니가 빨리 아영이랑 무슨 수업 듣고 싶다 이러는데 나가 나가야 나가. 너무 머쓱하게 턱을 긁으며 좀 따답장 해야겠다. 뭐야 우리 이거 유튜브로 해. 아, 지금 찍고 있었던 거야. 아니 아니야. 윤영아 여기도. 나왔어. 별떡 처음 먹어봐요. 아 진짜? 응.
진짜 없네. 응. 갑자기 이런 소리. 어 요새 아주 많이 듣고 있어. 이게 뭔데? 내 머리가 나빠서. 자기 소개 같다. I'm very stupid. 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제가 그 교수님보다 재밌죠. 어. 아 실험 언니의 웃음 코드 내가 질 수 없는데. 얘네 호강하네. 그렇게 좋은 카메라로도 찍히고.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도 이제. 네, 저도 이제 두 개를 두고 고민을 한 거예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음악 쪽 일을 하거나 음악 방송 쪽 일을 하거나 아니면 관광 쪽 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음악 방송 쪽 일을 운 좋게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편집을 하고 뭐 거의 막 그냥 그 직장인이랑 똑같이 10시 출근해서 7시 퇴근하고 이거를 한 4개월, 5개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무리 내가 잘해서 영상을 올려도 그 연예인에 대한 얘기밖에 없는 거야. 워라벨이 안 돼. 그리고 그런 게 그냥 그 백오피스 매니저처럼 뒤에서 이렇게 해줄 백오피스에서 하는 게 잘 맞는 사람이 또 있거든? 근데 아영이는 너는 뒤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난 내가 너가 지목을 받아야 돼. 난 내가 케어를 받고 싶어. 어, 맞아 맞아. 너가 연예인이 돼야 돼. 어, 내가 연예인을 하고 싶어. 연기를 해. 연기를 하자. 저는 외국에 나갈 생각 없어졌어요. 진짜? 네. 갔다 와서 아니 우선 맞아 이런 친구도 있어.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확실히 뭔가 모르겠어. 그 뭔가 내가 좋아하는 뭐 자유로운 분위기 뭐 이런 걸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자기 전까지 인종차별 걱정하면서는 못 살 것 같아. 너무 힘들어요. 그 막 내가 유럽을 안 가봐서 그런가? 그 막 지하철 탈 맞아, 때도 맞아. 긴장을 하고 맞아, 타고 맞아 맞아 이거 진짜 있어. 밥 먹을 때도 긴장하고 내 스스로 되게 의리 되어 있는 느낌? 내가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냥 마음속에 자격지심 아닌 맞아요. 자격지심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는 거 지금 나한테 인종차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저는 코로나 때문에 교환학생에서 귀국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코로나 터지고 이후에 미국인들의 태도라던가 전 그전까지 그 학교에서 인종차별 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가 되니까 반 학생들이 인종차별 하기 시작하고 지나가는 애들 쳐다보기 시작하고 은하라에 살면 돈을 벌어도 내가 안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런 이런 것도 일상 자체가 그렇게 네. 힘드니까. 그러니까 내 커리어로서는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 너무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아 머리 너무 돌아가. 나는 새로운 이쁘게 찍고 있는 혼자 마이크 들었으니까 제일 관종 같다. I'm your man. 너는 뭐 하는 사람 있죠? 저는 슈퍼 관종입니다. 다르다. 제 꿈은 슈퍼스타인데. 내가 언니 옆에 씨가 되게 철없는 막내 동생 같이 나와 저기. 알러지 같은 내 사랑. 넌 그냥 하지. 난 여기 다 찍혀. 시간을 다 해야 돼. 100점인가요? 아잉. 아잉이요? 100점이냐? 100점이냐니까 아잉이래. Let's go! 아, 역시 이제 옛날 노래가 좋다. 뭐야, 그 말 나올게. 지켜봐왔잖아, 네 사랑의 긴 이별. 뭐야, 매력. 스피릿? 아 진짜 아닌데 아마 3, 2, 1 내 거 하자 내가 널 사랑해 아 아니 왜 갑자기 아니 왜 안 참아져 봐 끼를 부는 거야? 너 꼬실라고 왜 이렇게 꼬랑이 같이 생겼지? 꼬랑이 표정을 지었나요? 포토그래퍼님 여기 한번 봐주세요. 화들짝. 힙합 앤 브레이크 사운드. 어 해주나요? 아! 아 이거 듣고 싶어.
픽업 인사 사진 아니야? 뭔지 알지? 어, 팬이라고 이거 이렇게 앙이야? 앙 앙이요? 아니 저 친구 아이돌 욕심 하고 싶으면 해. 야, 이거 저 카메라 켜지고 앙만 바래서 유니하면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희는 예약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나가야 합니다. 다은 언니 안녕. 다음에 한 달 뒤 크리스마스 파티 연말 파티 때는 더 오래 예약해서 놀도록 그때는 하겠습니다. 무슨 컨셉이죠? 그때는 환불 환불인가요? 환불 환장. 아 그때 산타클로스 옷 입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징글벨 낙차. 아, 네.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안녕.